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MR-BUS의 조명 제어 장치 ELC48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장치의 개발 목적은 1991년부터 생산된 TLC, MLC, SLC, ILC 등의 시스템이 설치된 현장의 조명 제어반을 쉽고 빠르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한 번에 다운로딩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특징으로 기존보다 더욱 향상된 32비트 CPU가 사용되어 처리 속도가 향상되었고 빨라진 통신 속도와 컴팩트하게 작아진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릴레이의 온오프 상태를 보여주는 LED와 탈부착 가능한 릴레이 그리고 장치 간의 케이블을 케이스로 숨겨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LC48은 SCU 또는 SR링크와 2 와이어로 된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 통신을 합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에는 각각 6개의 릴레이가 장착이 되며 마스터의 하위에는 최대 7개의 ELC48 슬레이브가 장착이 됩니다. 따라서 ELC48은 최대 48개의 릴레이를 제어하며 하나의 시스템에서 1000개의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ELC48은 최대 48000개의 릴레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조명 제어를 제거하고 새로운 ELC48로 교체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 분전반에서 조명 제어반 차단기와 전등 차단기를 오프합니다. 조명 제어반의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전등의 케이블, 통신 케이블, 전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형 조명 제어반을 드러내어 제거합니다. 기존 조명 제어반을 제거하였다면 새로운 조명 제어반을 장착합니다.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 제어반이 TLC 또는 SLC라면 릴레이의 순서가 좌측부터 아래로 1, 2, 3, 4, 5, 6, 우측부터 아래로 7, 8, 9, 10, 11, 12의 순서로 릴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릴레이를 장착해보면 좌측에 설치된 ELC48에 릴레이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MR-BUS는 릴레이의 순서를 역순으로 다시 설정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명 제어반의 설치를 완료했다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 제어반과 동일한 어드레스를 새로 설치한 조명 제어반의 어드레스로 설정을 하고 통신 케이블, 전원 케이블, 전등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모든 연결이 완료되었다면 분전반에서 오프시켰던 조명 제어반 전원 차단기와 전등 차단기를 다시 온합니다. 이 장치는 구형 장치와 주소 체계가 동일하므로 별도의 설정 없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스케줄 또는 PSS 등의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자료 전송에 있는 전체 자료 전송만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완료되었다면 정상 작동하는지 제어해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기존 구형 조명 제어반을 쉽고 빠르게 변경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MR-BUS의 조명 제어를 새롭게 설치하여 더 향상된 기능과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